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 건데 어느 쪽에서 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쯤에 네.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한 30분 후쯤부터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좀 내리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CPI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7월 CPI 지수가요 이제 8.5%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일단은 이제는 6% 포인트 정도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어떻게 되느냐가 그죠. 이제 항상 네. 중요한데 사실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이제는 낮게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바로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우리 근원 물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원 물가 자체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 이제 근원 물가가 한 5.9%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6.1%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근원 물가도 낮아졌던 부분.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뭐냐면 이제는 변동성이 심한 뭐 농축산물, 식료품, 에너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있는 물가 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의 근원적인 한마디로 기조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이 지표도 예상의 시장의 전망치보다 이제 낮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이유가 역시나 유가 상승이 좀 꺾였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전체가 한 4.6%, 특히 이제는 휘발유 가격이 7.7% 하락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식품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비용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식품 가격이 1.1%, 주거 비용이 0.5%를 상승했는데 유가가 낮아지면서 이 상승 비용을 다 상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CPI 지표에 좀 집중을 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CPI 지표에 이제 주목을 했던 이유가요. 뭐 인플레이션의 고점,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고점 어느 정도 언제 찍느냐 이게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네. 어제 뉴욕 증시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1.63% 상승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조정장에서 탈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장이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우지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어제 이제 2.89% 지난 밤에 올랐는데. 사실 나스닥도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약세장에서, 그러니까 약세장은 이제 고점 대비 20% 떨어진 건데 이 약세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 거래일 만에 사실 이제는 베어 마켓에서 탈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어제 뉴욕 증시는 뜨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S&P 500 지수도 2.13% 상승하면서 뉴욕 지수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반응을 한 거죠.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고점을 확인한 것이 아니겠냐. 아직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의 근처치는 좀 가지 않았냐. 피크아웃이 이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는 거고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과연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가느냐, 빅 스텝을 가느냐, 여기에 이제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축을 더 세게 가느냐, 아니면 속도를 좀 완화시키느냐. 지금 분위기는 시장에 선반영된 건 이거였거든요. 긴축 완화, 속도를 완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시장에는 선반영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지금 물가 지표가 세게 나온다 예상보다 그러면은 이제는 큰 문제였고 예상치보다 또 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였는데 예상치보다 더 떨어지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사실 CPI 지표가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근원 CPI가 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거든요. 네. 다우존스가 집계한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는 뭐 렌트 비용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는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연준에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의 기조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거를 빼고 과연 전체적인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가 사실 연준에서는 가장 관심 있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떨어졌긴 떨어졌죠. 이제 5.9% 정도 이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지금 미국 시장에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시장이 워낙 좋아요. 지금 뭐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좀 과열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물가,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말 그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주거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주택 공실률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취업자 수 증가되고 있죠. 주거비 압박 이러면서 그런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는 게 이제 안도감을 준 거죠. 높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왔던 부분이 어제 또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줬고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도 비슷한 효력을 오늘 좀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지표 때문에 사실 시장이 움직였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연준이 이제는 좀 스탠스를 달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느냐, 빅 스텝을 가느냐라고 이제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며칠 전만 해도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확률상 더 높았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발표하고 나와서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빅스텝이 더 확률이 좀 60% 정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한 다음에 그런 물가 지수도 다 확인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이제는 빅스텝의 가능성 0.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높다라고 지금 바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긴축의 속도가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당연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채권 시장이 바로 반응했거든요. 네.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와 계속적으로 연동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호적인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뉴욕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고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비슷한 어떤 스탠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비슷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괜찮았는데 시장은 그날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 시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다면은 왜 오늘과는 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요. 뭐가 선반영되고 있냐면은 뭐 연준에서 발표한 것처럼 속도 조절 금리의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이제 속도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는 경기가 급작스럽게 금리가 갑자기 오르게 되면 경기가 갑자기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속도조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좀 밝혔는데 이거는 뭐 경기가 위축될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고용이 워낙 잘 나오다고 말 그대로 고용률이 워낙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연준이 얘기했던 이 방향과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 한마디로 금리를 다시 한번 상승시킬 요소가 이 고용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닉한 거죠. 고용이 잘 된다는 얘기는 사실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죠.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좋았다가 이제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정도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이제는 이런 장에서 흘러오다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이 CPI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중심적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이 어제 지난 밤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말 그대로 투자하기가
어떤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시는데 아 이거 어떤 기조로 가야 될지 정말 그러니까요. 변동성이 심한 장으로 이제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또 PPI 지표가 발표가 네.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조금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아직 우리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PPI 지표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요. 네. 뭐가 문제가 됐냐면 사실 생산자 물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 몇 달 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아, 그죠. 두 달 뒤를 사실 알 수 네. 있는 지표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딱 예상보다 괜찮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이제는 낮게 나온다. 그러면 뭐 다행인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온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점이 아마 우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나오는 PPI 지표에 따라서 또 두 달 뒤에 지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잘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섹터가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보다 둔화된다면은 결국에는 좀 지금 기술주에 좀 진입해야 되는 시점으로 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기엔 살짝 부담이 있고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또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그래도 있습니다.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그죠? 됐어요. 사실 이게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지난 밤이죠. 이제는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는 이달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원에서는 이미 이제는 가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세액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과감한 투자가 된다 그러면 세액 공제 해주마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통과되자마자 반응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 물론 뭐 악재가 나오면서 사실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미국에서의 과감한 선투자 무엇보다 세액 공제를 25%나 해준대요. 미국에서 공장 세우면 아니,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텍사스에다가 증서를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유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를 25%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수혜를 좀 봐줄 수 있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런 성장주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만하고 또한 연장선에서 또 본다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용 이런 이제 폴리실리콘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기업이 있죠. REC 실리콘 지분을 이게 21% 인수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는요 한 14% 정도 인수를 했었어요. 작년에 원래 하나랑 같이. 근데 이제는 이게 지분을 더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의 인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소재 산업에 대한 사업의 기틀을 이제 마련하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차 전자라든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길을 좀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같은 경우에도 뜨겁죠. 사실 뭐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서 사실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하나 솔루션도 같이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우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간에 평론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유, 저는 뭐 반도체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워낙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출 하락이라는 부분, 실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조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반도체만큼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 모멘텀이 있는 섹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반도체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관심을 가져줄 만하고요. 특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어제 미국에서 통과됐던 반도체 진흥행에 대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아마 클 겁니다. 우리 돈으로 366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 사실 미국에선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칩4에 대한 이제는 예비 참여를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칩4에 만약에 가입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선진 기술 우리가 받아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중국 시장
시장에 대한 수출 우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한중 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도 조금 이제는 악재도 씻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요. 역시나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어떤 담아두는 어떤 정책도 어떤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가 너무 좋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펄어비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또 경제 일정에서 오늘 많은 게임주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2분기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완전히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4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 W게임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7%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 게임즈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1966억 원 규모의 3자 배정을 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뭐 게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